한 아이의 시선에 어, 고양이다. 작고 여린 것이 귀엽다. 행여나 다칠까 귀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혜리는 어떤 아이야? 아, 약간 덜렁거려요, 조금. 또 어떤 때는 소심하고 어떤 때는 활발하고 어떤 때는 상처를 많이 받는?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모를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오리가 많이 보여요.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대한 벽이 있답니다. 아빠처럼 키 크고 싶고 엄마처럼 요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거기 필리핀에서 살다 보니까 피부가 약간 까매가지고 잘 안 닮았잖아요. 저는 이제 타가지고 까매졌고 해서 피부색깔 똑같아져서 이제 닮은 것 같아요. 피부색은 감출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은 엄마입니다. 혜린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 북한강을 향합니다. 그 둘이 맞닿은 수려한 땅에 혜린이네 가족이 살고 있죠. 꽤 오래된 동네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주름살도 역력하고 앙상한 어깨에 기댈 것은 따스한 마음 하나. 그래서 어쩌면 정겹기도 한 이 동네가 바로 혜린이의 우리 동네죠. 몰라요. 여기로 쭉 가면요. 여기로 다시 나오고요.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똑같고 저기 쭉 가면 뒷산 있어요. 혜린이 사는 집은 어디야? 집이요? 어딘지 맞춰봐요.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일 것 같아요. 어디 몇 층 몇 호? 2층. 혜린이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이에게는 이런 것도 재미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를 따라 집으로 가봅니다. 언뜻 보기에도 작은 집. 거실 하나, 방 두 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서 오세요. 소개 좀. 아빠, 할머니, 엄마. 그럼 그렇게 빨라? 아빠, 할머니, 엄마. 작은 집에 할머니까지 다섯 명, 3대가 삽니다. 언니까지 식구가 다섯이니 집안 곳곳에 고민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방이 좁아가지고? 네, 그래서 서랍 이렇게 집 작아서 이렇게 안 속도 있고 네. 이런 거는 팔지는 않을 것이고 아, 누구 솜씨인가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기랑 이렇게 있는 것도 다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애기 혜리 아빠. 아, 공장을 좀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그러니까 그 어떤 공장이요? 옛날에 그 장롱 공장을 다녔는데 거기 다닐 때 남잖아요. 그러니까 남으면 이제 거기다 맞춰갖고 문이 남으면 문에다 맞춰갖고 장을 좀데 그런데 가구는 머리싸움이라서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선 만들어야 돼. 저희 집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이 작았고 수납을 많이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저렇게 짜는 거예요. 이 댁에서 여백의 미는 사칠합니다. 안 떨어져요. 박았어요. 네,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우리 아저씨. 애들. 애들 방에. 책상도 작습니다.
그래도 책장에 LED 조명까지 있을 건 다 했네요. 없는 살림이지만 아빠의 애정이 묻어납니다. 그 공장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무조건 이제 월급 잘 나가는 데로 가고 이제 요즘은 건설로 다니냐 건설. 건설 어떤? 건설 노동자 그 일용직 있잖아요. 돈은 많이 뜯겠어요. 입만 아주 죽도록 했지 뭐.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서는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저렇게 아파트 짓는 데를 뛰어왔잖아요. 그 일을 당하고도 아빠는 팔자련이 했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런데 엄만 그런 아빠가 좋았답니다. 작 한 것만 하면 돼요. 작 한 사람. 저기 돈 별로 없지만 그냥 착하면 돼요. 네, 지금 별로 없어요. 필리핀에서 열두 형제 중 첫째로 자란 엄마에게 가난은 익숙한 옷입니다. 날 때부터 그러했고 평생을 끼고 살았지만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단란한 결혼 생활. 그래서 남편도 착한 사람을 원했고 사는 보람도 두둑하게 챙겼죠. 돈이 없어서. 아마 만약에 돈 많으면은 또 돈하고 돈하고 그거 재밌어요. 아니에요? 많은 거는? 왜냐면 옛날에 그냥 일만 하고 부담 없어요. 느끼는 거. 근데 만약에 애들 있으면 자기 버는 거 애들한테 하려면 그래서 부담 있는 거 느끼는 거 갖고 싶어요. 가족. 제 가족. 기댈 나무가 있으니 새들도 한가롭습니다. 저 혼자 우뚝 선 나무가 심심치 않아서 좋겠네요. 백지장도 맞더니 한결 가볍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흐뭇한 광경입니다. 아 예뻐 예쁘다. 사를 잘해요. 누구 딸인가? 아고 뭐 제 집 딸이야. 우리나라 사람 많이 것 같는데. 근데 아들이 얼마나 인사를 이렇게 잘하는지 우리는 누구 딸인지도 몰랐는데도 지가도 인사를 잘해서 쟤는 어디 사는데 저렇게 인사를 잘하나. 우리는 받아주기만 했지. 인사 잘한 사람 있어? 응.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집 딸이야. 몇 년을 봐도 인사 안 한 사람 많아. 사는 형편은 비슷한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아빠를 챙기는 손길이 정겹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큰딸 혜리입니다. 너무 작아졌어. 작은 딸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엄마를 위해서죠. 네가 자꾸 배우려고 했는데 엄마가 먹힌. 형편이 어렵다고 마음까지 가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웃음꽃. 엄마 원래 잘해? 만드는 건 잘하는데 간은 못 맞추잖아. 인정할게. 너무 닮았다 진짜. 얼마나 닮았어요? 이제 저 언니죠. 엄마는 유쾌하고 아이들은 덩달아 즐겁습니다. 언니 누구예요? 네, 누가 언니예요? 혜린이는 성장이 빠릅니다. 언니를 앞지를 정도죠. 아, 엄마가 매운 걸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떡볶이 드세요. 식탁에 떡볶이가 푸짐하네요. 어머니! 떡볶이 드세요. 돈 먹겠다, 야. 엄마는 손이 크고 아이들은 잘 먹고 그것 보는 재미가 사는 재미. 그나저나 어르신 입맛엔 드실만 하신가요? 어머니도
조절할까요? 아유, 엄마 나오니까 아주 머리고생을 드렸다. 시덥스럽게 매워. 어머니 우유 줘봐요. 아니 거기다가 뜰 매워요. 넣으면 네. 조금 들어요? 나는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거의 적게 먹고 얘는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많이 먹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12살. 많이 먹으면 배 아파. 괜찮아. 많이 먹은 거 아니야. 한창 자랄 나이에 아이들 커가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이 작아요. 5명인데 10명밖에 안 돼요. 애들 방 있으면 좋겠잖아요. 자기 방하고 자기 책상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 어릴 땐 넉넉했던 집이 지금은 꽉 찬 콩꼬투리 같습니다. 퍼즐 마냥 빈틈이 메꿔지는 집. 다행히 가족들은 작은 집에서 사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옷걸이가 빨랫줄 노릇을 대신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국립 끝에 묘수가 나오기도 하죠. 할머니 또 왔죠. 여기 했나? 고마워요 우리 딸. 응? 고생했어. 자도 지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잘 갔다 와. 아니. 아니 이 시간에 엄마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지금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 모두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돈이 많이 벌기 위해서 거의 돈이 좀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김밥집 야간 근무를 하기로 했답니다. 밤에 일을 하니 한 푼이라도 더 줄 것이고 피곤은 하겠지만 마다할 처지가 아닙니다. 엄마기 때문이죠. 이번 정류소는 양정동 사거리 양정주민센터 입구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9시 반? 아침 9시 반. 아마 처음이니까 아마 집에 오자마자 자는 것 같아요.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을까요? 혜린이는 엄마의 손길이 아직 필요한 나이. 게다가 세상은 모를 것 투성입니다. 이거야? 모르겠어요. 이거 주인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거기 필리핀에서 살다 오니까 피부가 약간 까매가지고 잘 안 닮았잖아요. 전 한국에서 태어나서 몸이 하얘가지고 살 때마다 거의 뭐 그 엄마랑 닮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제는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17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이제 피부 하얗고 저는 이제 타가지고 까매졌고 해서 똑같아졌어요. 이제 거의 피부 색깔 똑같아져서 이제 닮은 것 같아요. 엄마 그 일하고 나면은 막 아프다고 그러고 누워 계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머리 많이 아프시다고 하고. 네. 아프다고 하면 힘들 걱정이 되겠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전에는 그렇게 약 몇 개 안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약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투정을 부릴 수도 없습니다. 겨우 12살인데 말이죠.
엄마에게도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낯선 도시에 낯선 직장. 게다가 식당 일은 처음입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용기를 내봅니다. 늘 하던 일이 밥 짓는 일인데 무엇이 엄마를 움츠러들게 하는 걸까요? 저 5살 팀입니다. 네. 오늘 일 하러 왔어요. 어, 김밥? 네. 김밥요.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앉아있어.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데 엄마는 내내 가시방석. 눈치껏 일이라도 거들어야 마음이 놓이는가 봅니다. 네, 많이 해봤어? 처음이에요. 오늘 일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돼. 식당 일도 초보고 외국인에 대한 시선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는 얼굴이 보이면 그제야 마음이 놓이지요. 지금까지 일거리도 대부분 아는 사람의 소개였습니다. 이제야 일을 시작합니다. 24시간 손님이 드나드니 뭐든지 대용량. 달걀 10판은 기본이고 배울 것도 산더미입니다. 게다가 말도 서투니 자칫 짐이 될 우려도 있죠. 그런데도 조세핀 씨를 추천했다네요. 대체 두 분은 어떤 사이일까요? 두 분은 어떤 관계예요? 보기 드문 신우의 올케 사이입니다. 경력자라면 일이 한결 수월했을 것을. 신우의 입장에선 어찌 보면 사서 고생하는 셈. 그런데도 다정하기가 동기간 같네요. 덕분에 한결 마음이 놓이는 조세핀 씨입니다. 집에서 끓이는 거하고 다르죠? 네. 아, 왜냐면 여기서는 아마 다 이런 거는 다 양념 다 있어서 집에서는 그냥 라면만. 주부 경력 17년이 무용지물이 됐네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올케가 믿음직하답니다. 깨 안 부리고 착해요, 엄청. 원래 시집 축구를 원래 싫어하잖아요, 올케들이. 근데 애를 내려가면 냉장고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주고 먹으라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해요. 엄마도 네. 제가 잘하니까 그래도 못해봐. 엄마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지. 제가 워낙 착하고 잘하니까. 그래서 있는 거지. 이 일을 추선한 것도 올케가 잘 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요? 조금씩. 조금씩. 기왕 일하는 것,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지 않겠나며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죠. 처음엔 못하겠다며 완강했던 올케입니다. 메뉴는 많고 이름은 복잡하고 게다가 빨리빨리 문화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할까요? 뭐 하는 게 많네요. 네, 복잡합니다. 이런 것 같아. 다 외워야 돼. 식사 나왔어요. 해야지. 식사 나왔어요. 네,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잘 배울게요.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느린 사람이 있는데 얘는 좀 빠를 것 같아. 아까 돈가스 그 세팅하는데 한 번 두 번 걸쳐줬는데 다 하더라고 보니까. 엄마라는 두 글자가 하얀 밤을 버티게 합니다.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형편은 늘 제자리. 무슨 수라도 내면 좋으련만 지금은 버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돈이 버는 거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가끔도 로또 사고 가끔 싸요. 조금 희망 같은 거? 어떤 희망을 갖고 계세요? 우리 애들이가 우리 가족. 우리 가족에서 일하잖아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많이 커서 돈도 많이 들어가요. 밤새 잠자리가 편치 않았던 걸까요? 새벽 5시, 아빠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을 서두르네요. 아침인데도 무거운 발걸음. 마음도 천근 만근인 듯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침입니다. 이 시간이면 깨워주는 이가 있고 엄마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는데 집안은 적막하고 식탁은 쓸쓸합니다. 해리가 제 도시락을 저 스스로 준비합니다. 불만은 없지만 허전한 표정. 사과는 따로 떨어져야 되나? 엄마의 부재가 낯설은 탓이겠죠. 점심 봐. 급식은 뭐 있나 와서. 그 급식이 4,500원이라서 하루에 4,500원이라서 근데 거기 말고 빵도 판기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빵하고 옥수수하고 합치면은 1,500원이에요. 싸네. 그쵸. 근데 그게 먹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급식을 안 먹기로 이미 신청을 했어요. 6월달만 근데. 그래갖고 근데 빵을 계속 먹자니 조금 그래갖고 도시락 싸게 된 거예요. 사연이 구구절절합니다.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됐고 어른은 그것이 안쓰럽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가 철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작은 어른이 부모를 염려하고 있죠. 굉장히 되게 느껴지죠. 엄마에다 아빠까지 없는데 다른 일을 하시다가 제가 새벽에 나가는 일 가져왔고 해리가 목이 메이나 봅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행히 만사태평인 녀석도 있습니다. 이 집 막내딸 혜린이죠. 혜린아 일어나 이제. 얼른 일어나 이제. 옷 씻어오고 그래야지. 사과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속에다 뭘 넣어야 돼. 우유 망가져. 아휴. 옳지. 아휴 우리 혜린이가 참. 할머니가 엄마 노릇을 대신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도 두 아이 업어 키운 할머니입니다.
엄마가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할머니 덕분이죠. 그런 거 누가 했지? 저 교복 입는 줄 아세요? 몰라. 이 작은 집에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교복이 없어? 네. 뭐 어떻게 그럼? 설치상 나오는데. 아, 여기도 없구만 또. 그거 원래 그거는 안 빠는데 저래.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래? 블랙홀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할머니는 애 같다고 혜리는 답답합니다. 여기도 안 팔아줬는데 어디 갔지 그게? 늦었다. 다 조심해서 잘 갔다 와. 다녀올게요. 어, 잘 갔다 와. 할 수 없이 체육복 입고 등교하는 해리. 자신이 부족한 엄마라고 해도 저에겐 세상에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세상에서 제일 최고이신 엄마이십니다. 언니가 쓴 글입니다. 자신이 모자른 엄마라고 생각하셔도 저에겐 세상에서 제일 최고이신 엄마이십니다. 언니가 썼어요. 이 글을 쓰기까지 언니는 얼마나 숱한 고민을 했을까요? 빗을 눌러가지고 속에 거정 들어가게. 그래 밑에 끼면 깨지지. 머리카락 많이 빠진다. 손주들 작 내가 업어서 키워놨어요. 처음에 닮아서 마음이 차분해가지고 화도 안 내고 뭐라고 물어보면 공신이 대답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 조심하고 잘 갔다 와. 혜린이가 결국 빈속으로 허둥지둥 집을 나섭니다. 언니는 또 교복 때문에 온종일 애를 끌겠지요. 그래도 이만큼 사니 다행. 살얼음 같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아유, 근데 처음에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아주 앞이 캄캄해져요. 저를 어떻게 외국 사람인데 말을 어떻게 해야 통해나 우선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도 그렇게 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 남들 보면 아주 죽어 외리가 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야도 또 가면 어떻게 해나 이러고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던 것이 혜린이가 벌써 12살. 자고 일어나면 훌쩍 크는 녀석들이니 무상한 것도 세월, 고마운 것도 세월이죠. 게다가 혜린이는 밝게 자랐습니다. 또래보다 키도 훌쩍 커서 대장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죠. 반에서는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막내 노릇 톡톡히 하는 녀석이 학교에서는 다르네요. 지금부터 제 교회 학교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한답니다. 보통 한 네다섯 명씩은 될 거예요. 이렇게 혜린이처럼 다문화 가정. 네. 이번에 혜린이가
이제 방송 촬영하고 동의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던 애들이 그래? 너희 엄마가 정말 필리핀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린이 같은 경우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이 어 맞아 우리 엄마 필리핀 사람이야. 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조금 다른 것이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세상. 하얀 것도 다수가 검다하면 검은 것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행히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 덕분이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테니까요. 오늘도 아이들 덕분에 겨우 버텼습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몸은 천근만근 날씨까지 무더워지니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겁습니다. 네. 저기 버스 위에다가 조금 잤는데 이제 힘이 없네요. 보면서 버스에서 잤구나. 네, 조금 일어나니까 힘이 없어요. 차라리 안 자면 또 나을 것 같아요. 바사네. 어머니 김밥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김밥입니다. 살짝 보세요. 뭐가 이거 들리잖아요. 우리는 계속 김밥만이야. 근데 이거는 여러, 이거는 계란, 이거 돈가스. 너무 맛있네. 맛이 어때요, 어머니? 괜찮아요? 응. 어머니가 말하니? 아니에요. 아직 못해요, 어머니. 위가 더부룩할 때도 김밥만은 마다하지 않으시죠.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뻔하나? 이거요? 응. 돈가스? 고부가 나란히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정답습니다. 뭐 먹어? 응. 다 먹었어. 자, 봐야지. 딸 같은 내 며느리. 발을 쭉 펴보자. 다리 아픈데. 오래 보아야 예쁘다는 걸 새삼 깨닫게 하는 고마운 며느리입니다. 남양주에는 3일과 8일에 열리는 5일장이 있습니다. 도시인데도 어디서 왔는지 염소도 보이고 장터에 귀염둥이도 한 자리 차지했네요. 70년 전통을 자랑한다니 규모도 여느 5일장 못지 않습니다. 게다가 활기는 덤이요.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해주니 이곳에 들르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고향 생각 날 때마다 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빠도 이런 거 장사해요. 약채. 우리는 12명이에요. 여자 6명, 남자 6명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뭐 엄마가 한 명인가 아빠도 두 명인가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예요. 아빠 하나, 엄마 하나. 12명이에요. 우리에게도 자식 많은 것이 복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은 일손이기도 했고 여럿을 낳아도 더불어 함께 키우니 육아에 대한 부담도 없었죠.
조세핀 씨도 그런 시절을 보냈답니다. 아, 저 5학년 때부터 생선 장사하거든요. 네? 생선 장사. 내가 벌어요. 응? 학비도 제가 냈어요. 대학까지 저도 제가 스스로. 우리 장사하는 거 이거예요. 어려운 삶에 왜 대학까지 다녔을까요? 왜냐면 우리 여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나오면 우리 동생도 스스로 저 따라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컸을 겁니다. 그랬기에 이 나라로 왔고 지금 두 딸이 그 꿈을 대신해주고 있죠. 하나 얼마예요? 2천 원입니다. 누구 사는 분인가? 어, 우리 어머니요. 좋았어요? 네. 중심한 면이 거기다 좀. 하나만 할까요?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 시어머니에 대한 정도 각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먹을거리가 양손에 가득입니다. 힘들게 번 돈인데 시어머니는 괜스레 미안한 마음. 어? 뜨거운데? 아유, 이런 것도 사오지 말래도 자꾸. 너무 씹히 써서 아깝지. 돈을 아끼질 않아서. 우리 가족 위해서 쓰는 건데 뭐. 제가 버는 돈.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없다더니 가끔 옛말도 틀릴 때가 있네요. 고양이 두 마리가 정답습니다. 엄마를 따라 산책을 나왔나 보네요. 생명의 기운은 어느 것이나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돌며 문명 또한 바뀌는 것이겠죠? 혜린이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고 보니 왼손잡이를 탓하던 시절도 있었네요. 엄마. 지금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이쁘죠. 근데 뭔가 약간 엄마를 한국 사람으로 하면 더 이쁘지 않을까요? 엄마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냥 그림으로 외국 사람을 표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한국 사람으로만 표현하죠. 무엇이든 규정 짓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혜린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말이죠. 지금 그리고 있는 게 풍경 같아요. 화가가 될 거야? 지금 꿈은 뭐 안 될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왜? 뭐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돈 벌기 쉽지 않은 직업이니까요. 혜린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첫 번째로 엄마가 제일 좋고 두 번째로 언니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빠 그다음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은 피부색 거기까진 닮을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닮으면은 더 딸 같긴 하죠. 그냥 엄마를 진짜 엄마를 닮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닮아가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아니, 뭐를 닮고 싶다는 거지? 엄마의 모든 거? 거의. 혜린이의 꿈? 혜린이의 소망?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면은요, 엄마랑 아빠랑 그래도 엄마랑 아빠랑 일 안 해도 일 안 하니까 더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부자 되면? 각
가끔은 고양이 팔자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 잘하는구나. 엄마 눈 너무 크게 그렸어. 망했다. 어? 이쁜데? 예쁘지? 너 엄마? 이거 엄마. 오. 엄마는 크구나. 저는 엄마는 컸지 않아서? 엄마 필리핀 사람이래. 혜린이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란 걸 언제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한테 또 크다. 다행인 것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곧 사춘기도 올 것이고 그때도 그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속눈썹까지 자르면 안 돼, 엄마. 엄마 속눈썹까지 자르지 말아요. 엄마 자를 때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올리고 잘라요. 무서워. 너 속눈썹까지 같이 잘릴까 봐. 지금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봐봐, 예쁘잖아. 엄마한테만 괜찮은 거 아니고? 봐봐. 엄마한테만 괜찮은 거. 오, 완전 됐다. 그래도 돈 벌려? 요거만 내 4,000원. 왜? 엄마가 다니고 싶어? 몰라, 그냥 엄마가 좋은 일. 그냥 엄마 좋다. 응. 또, 그냥. 그니까, 그냥 좋으니까. 엄마만 좋아? 응. 그만 장비? 응. 그 마음 오래 간직하기를. 오랜만에 모녀 둘이 정답습니다. 난 두부조림이나 반찬들 그것도 잘하고. 응? 그렇죠? 찌개 같은 것도 잘하다가. 어? 찌개? 오. 찌개, 김치찌개 맛있는데. 엄마는 바쁘고 식구는 많고 그래서 어리광도 조심스러웠던 혜린이죠. 오늘은 이 맛 좋은 음식에 엄마까지 혜린이 독차지네요. 아빠는 일터에, 할머니는 옆집에, 그리고 언니도 없으니 설거지도 독차지. 엄마 가요. 착한 작은 딸 덕분에 엄마도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가 정우입니다. 엄마에겐 새로운 하루의 시작. 지금부터 꼬박 12시간을 꿋꿋하게 버텨내야 합니다.